0460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다코입니다. 코다코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전기차 대시 리비안 차량 경량화 가 있습니다. 코다코 은는 사업 초기에는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전문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국내외 다수의 고객사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주요 제품은 대부분 자동차의 내부 기계장치에 대한 부품으로 엔진, 변속기, 공조장치, 조향장치 등 크게 4가지 관련 분야로 나눌 수 있음.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 한국 GM 등으로 제품을 공급 중이며 해외 완성차 업체인 GM, 포워드, 크라이슬러, 피아트, 테슬러 등으로 공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97년 설립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엔진, 변속기, 공조장치, 조향장치용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완성차 업계의 2차 공급업체로 200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내수는 국내 완성차 업체 협력사인 한온시스템, 현대파워텍, 만도, 현대모비스 등이며 수출은 해외 완성차 업체 협력사인 보어그오너, 메델다인, 덴소 등임. 대시 다이캐스팅 소재 중심 생산체계를 가공과 조립 생산라인으로 세트화하여 일괄 생산라인 체계로 변모, 이에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 중. 재무 대시 상품 및 용역 관련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변속 부문 등 자동차 부품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멕시코 법인의 부품 공급 증가,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기타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지속에도 자동차 산업의 신차 출시 확대,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전기차 부품 및 변속, 조향 부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코다코의 시가총액은 4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다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8위입니다. 코다코의 상장 주식수는 3906만 4256주입니다. 코다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다코의 퍼은 30.6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4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8배, 7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8억 원, 마이너스 16억 원, 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4억 원, 마이너스 182억 원, 63억 원입니다. 코다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406.76%이고 유보율은 50.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다코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35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4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다코의 종가는 1165원이며 주가가 코다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다코의 종가는 1165원이며 주가가 코다코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코다코는 거래량 22,2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6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7,348주, 키움증권에서 6,818주, NH투자증권에서 3,73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23주, 하이증권에서 75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711주, 한국증권에서 5,417주, 삼성에서 2,92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326주,
대신해서 18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80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코다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